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광복절입니다. 정말 지금으로부터 79년 전에 일제로부터 우리가 광복이 되지 않았고 또한 일제로부터 광복이 되더라도 미국을 선택하지 않고 러시아를 선택을 한 북한처럼 이렇게 됐더라면 우리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북한에서는 과연 8.15 광복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굉장히 왜곡된 정보가 굉장히 좀 많고 북한에서 뭐 가방끈이 길다 뭐 조금 배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상한 말을 하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확인할 그런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나름 저도 이제 뭐 초중고등학교를 이제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북한에서도 1905년 11월에 을사오 조약을 맺으면서 을사오적들이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팔아먹었잖아요. 예. 조선의 마지막 왕 누구죠? 순종이잖아요. 27대 순둥순둥왕. 7년부터 1910년까지 해먹었어요. 그리고 1926년도에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는데 그 사람이 해먹다가 일제 강요에 의해 가지고 이제 쫓겨 내려왔잖아요. 그것도 다 배워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1910년도에는 그 다음에 이제 한일합병 조약이 들어갑니다. 한일합병 조약이라는 건 너네 이제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무릎 꿇고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북한에서도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요 부분은요. 북한과 남한이 똑같이 공통으로 이제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는 우리하고 우리한테 나라를 팔아먹었고 너네는 우리 종이야 하인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우리에게 당연히 뭐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있잖아요. 20만이나 됩니다. 20만. 일본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통틀어서 한반도는 우리가 샀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1910년도에 한일합병, 1910년 정확히 8월 달에 합니다. 8월 이제 중순인가 하순인가 그 배운 게 어떻게 됐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석유 문제가 터집니다. 석유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어디를 치냐?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이제 하와이 진주만 을 공격을 해요. 그게 미국 소유기였는데 그때 당시 미국은 원래 이제 미국이나 이제 러시아, 독일 셌지요. 굉장히 셉니다. 이때 이제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아편 전쟁이었잖아요. 2차는 이제 핵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 당시는 이제 해상에서 가장 센 해상 전투를 이제 진행하던 나라 중에서 가장 센 나라가 일본이라고 했어요. 해상 무력이 가장 센 나라, 일본. 왜냐면 그때 당시 전투력이 제일 많이 구비된 나라였어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저희 그때 이제 북한에서도 교육을 주는 게 요거는 역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분이다. 북한에서도 가르쳐요 이거를. 예. 이거 안 배웠다 그러는 거 그냥 학교를 못 다닌 거예요. 못 배운 게 수치스러운 건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게 수치스러운가. 요거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못 배운 게 뭐가 수치스러워요. 예. 가면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운 법입니다. 못 배운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뒤집어 쓰고 재밌게 하려고 거짓말하고 이러지 마세요 진짜. 근데 이제 제가 뭐 이거 안다고 잘났던 척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배우냐? 북한에서 이런 거 배워주냐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메일로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한테 질문이. 그래서 드리는 답변이에요. 어찌 보게 되면 그냥 이제 두서없이. 그리고 41년도에 진주만 공격을 해요. 이게 일본이 겁대가리 없이 일본을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그때 당시에 완전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거 이놈들 봐라. 감히 우리를 쳐? 근데 진주만이 어디예요? 태평양 한가운데요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동아공 여권, 대동아 큰 대자에 동아, 동아시아를 다 먹어버리겠다는 일본의 야망이었어요 그게. 이놈들 봐라. 그래가지고 떨군 게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탄을 딱 떨구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 이뻐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미국에 의한 독립 그것도 아니고. 얼떨결에 보게 되면 이거 재수가 좋았던 거죠. 우리가 핏불인 대가보다도 우리 얼마나 막 이준열사 막 이제 안중근 의사 막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만 안중근 의사니까 그 어느 병원 의사예요 이렇게 개념 없는 이 진짜 이 눈 밑에 맞아야 될 보톡스를 다 싹 다 갖다 그냥 아주 걷어다가 뇌 주름에다 갖다 쳐 맞았는지 이렇게 개념 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 이런 걸 누구 덕에 누리는 줄 모르는 이런 개념 없는 말도 하던데 정말 이게 대단한 겁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님의 1945년
8월 15일 날 미국과의 그런 이제 동맹 이게 없었다면 오늘 이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똑같이 이 반일 일본을 반대한 이 독립운동을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런 걸 가르칩니다.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봉건을 반대하는 민주주의. 그래서 막 김일성이네 아버지 엄마 막 이거 수식어를 앞에다 많이 써야 되잖아요. 어?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탁월한 운동가이신 김영직 선생님과 강반석 교사 이렇게 했다가 그걸 싹 지워버립니다. 그럼 뭐라고 쓰냐면 반일민족 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사이신 김영직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 북한에서도 민족 해방운동가냐 독립운동 해방가냐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수식어를 계속 바뀌었어요. 우리가 혁명 역사라는 걸 배워줄 때도 어쨌든 종착점은 뭐냐? 그러니까 일본을 반대했다는데 그 결론점이 있는 거고 뭐 우리가 이제 김일성에 대해서 세뇌 교육은 많이 받은 건 맞지만은 어떤 역사적인 큰 의미점에서 봤다 본다면 이렇게 침략에 대해서 일제 침략 군국주의 제국주의에 대한 그런 이제 반대하는 어떤 민족적인 정신에 의해서 그런 우리는 이제 제국주의의 그런 침략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점에서만큼은 똑똑히 교육은 받았다. 라는 것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자기네만의 누구나 다 그런 자주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 이거를 너무 아주 강조해가지고 자기 김일성 제국주의를 세워놓은 결과라고 봅니다. 저거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막 아주 맨날 그러잖아요. 아주 김일성이가 막 아주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막 아주 하룻밤에 천리를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나라를 해방하고 개선 연설을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누굽니까? 요거 우리나라도 막 이제 1949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이제 광복절을 새기로 했는데 북한에서도 이제 광복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개선 연설할 때 당시 김일성이도 이제 우리나라에 태극기를 걸어놓고 개선 연설을 합니다. 새파랗게 젊은 만 33세의 청년이 나와서 개선 연설을 하면서 일제로부터 나라를 해방했다. 자, 근데 지금까지도 미군, 우리가 동맹국 사이 관계이기 때문에, 미군과 함께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거고, 소련군 주둔은 북한에서 이미 나간 지가 오래입니다. 자, 여기까지 끝!